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따뜻함을 책임질 FW 니트 대량 리뷰입니다. 올해는 한 방에 끝낼 거예요. 1탄, 2탄 나올 예정 없고 오늘 이 영상으로 끝! 총 11제품 비교 리뷰로 이 영상을 보시고 니트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노 PPR, 노 금전 지원으로 키미스픽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에 도움이 더 되시라고 두 모델을 준비해 사이즈 비교도 하고 제 컬러 추천 3가지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도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이 전부 참여한 니트 정리 표들도 영상 끝쪽에 있으니까요. 무튼 니트 구매에 도움이 듬뿍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학생분들 혹은 요러신 분들 가성비 니트 구매 좌표는 여기입니다. 자바너스에서 두 제품을 준비했는데 우선 A, 울니트. 울 70% 니트이지만 아크릴 때문에 까스러움이 없었던 제품인데 오늘 준비한 제품 근들 좀 매트하고 건조한 편에 속했습니다. 밑단, 소매단 립 처리는 굉장히 얇게 들어가서 깔끔 미니멀하고 조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라인 립 처리도 깔끔하고 안팎쪽 봉제 마감 처리도 깔끔합니다. 니트 안쪽 봉제 마감 처리는 오버라크 처리가 돼 있었고요. 정말 킹성비 니트 아닌가 싶어요. 솔리드 컬러 원단감으로 컬러감이 무려 73가지? 하지만 품절인 제품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제 추천 컬러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자바나스의 다음 니트는 F 캐시미어 니트인데요. 캐시미어가 20%나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 터치감은 매끈 부들 촉촉한 느낌이 좀 더 들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간지러움을 못 참으신다면 안에 이너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니트들 중 캐시미어가 첨가된 니트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캐시미어가 들어간 게 조금 더 촉촉하고 좀 더 부드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보다 쥐똥만큼 얇아진 걸 느껴볼 수 있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하게 소매단, 밑단 얇게 립 처리돼 있어서 미니멀 깔끔하게 조임이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넥라인 립 처리, 안팎 봉제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고요. 게다가 이 제품은 안쪽 봉제 마감 처리가 풀 사시봉제. 사시봉제가 좋은 이유는 저기 링크 타고 봐서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솔리드한 컬러 원단감으로 컬러웨이는 6가지로 나오는데 제 추천 픽은 요 세 제품이었습니다. 스토커즈. 자, 대표적인 니트 브랜드죠. 엘무드의 화란 니트. 화란 니트 자체는 이전 제품보다 필링이 좀 덜하고 터치감이 보완돼서 나왔다고 하네요. 울 함유량이 적지 않은 편인데 아크릴 덕분에 부드러운 터치감을 만져볼 수 있었어요. 까끌은 없으나 예민러분들은 안에 티셔츠를 추천드리고요. 통촉감도 살짝 느껴지는 부드러운 터치감입니다. 적당한 두께감에 밑단, 소매단 립 처리도 얇게 들어가서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조임이 없는 스타일. 넥라인 립 처리, 안팎 봉제 처리도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안쪽 봉제 마감 처리는 오버라크를 쳐서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눕혀줬어요. 센스 이래야 어깨가 덜 선다고요. 솔리드 컬러 원단감으로 컬러웨이는 무려 23가지. 이 중 제 추천 컬러는 요 3가지입니다. 엘무드에서 캐시미어 니트도 나오는 거 아세요? 캐시미어가 들어간 만큼 터치감이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럽고 전 좀 더 취향이기는 해요. 확실히 화랑과 엘프 제품을 두 개 놓고 만져봤을 때 훨씬 부드럽고 매끈합니다. 할인된 요 가격이라면 저는 당연히 엘프를 살 것 같거든요. 두께감은 화랑과 비슷하지만 좀 더 매끈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살짝 더 얇다라고 표현할게요. 화랑과 다른 점은 터치감뿐만 아니라 디자인에도 있는데요. 소매단, 밑단 처리가 굵직하게 들어간 스타일이라 조임이 있어서 너임 연출이 가능합니다. 넥라인 립 처리, 안팎 봉제 깔끔한 편이고요. 이 제품 또한 안쪽 봉제 마감 처리는 오버라크를 쳐서 관으로 갈라가지고 눕혀줬어요. 개인 취향을 좀 뿜어보자면 멜란지 컬러감이 들어가서 좀 더 분해나고 포근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더 혹이다. 히끗히끗. 컬러웨이가 5가지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좋아하신다면 더 다양한 컬러웨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 추천 컬러는 요 3가지입니다. 자, 다음 브랜드도 니트로 유명한 쿠어. 엘무드 화란 니트와 터치감이 조금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부드럽고 폼숑하지만 예민러 분들은 간지러울 수 있다. 두께감 자체는 아주 미세하게 엘무드 화란 니트보다 살짝 더 두툼한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살짝이에요. 밑단, 소매단 립 처리는 얇게 깔끔하게 들어가서 미니멀한 느낌, 조임이 없는 스타일이고요. 넥라인 립 처리, 안팎 봉제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안쪽 봉제는 오버라크를 쳐주고 반으로 갈라서 눕혀줬어요. 센스 쟁해. 솔리드 컬러로 컬러웨이는 15가지. 그중 제 추천 픽은 요 3가지입니다.
또 캐시미어 니트가 나오는데요. 캐시미어가 18%를 앞서보셨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매끈촉촉 부들부들합니다. 두께감은 마찬가지로 좀 더 정돈된 매끈한 느낌이 있어서인지 살짝 더 얇게 느껴졌습니다. 밑단수맸단 립 처리는 동일하게 얇고 미니멀하게 조임 없는 스타일이고요. 넥라인 립 처리, 안팎 봉제도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안쪽 봉제 마감 처리는 오버라크 후 갈라서 반으로 눕혀졌어요. 솔리드 컬러 원단으로 컬러웨이가 무려 15가지. 이 중 제 추천 컬러는 요 세 제품입니다. 다음은 기존 구독자분들을 위한 니트, 홀가 니트, 홀가먼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니트를 만들 때 앞판, 뒷판, 소매를 따로 해서 이어버리는데 요거는 니트 그 자체 형태를 한 번에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까보면 봉제선이 하나도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착용감도 좋고 실루엣도 좀 더 우아하게 처지는 느낌이고 레이어링 하실 때도 안에 거슬림이 좀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홀가는 만들기도 까다롭고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많이 없는 걸로 알아서 이런 변태 사장님. 변태 사장님 죽어요! 기본 니트를 구매를 미리 하신 분들은 이번에 홀가 니트 한번 잡숴봐요. 원사도 메리노 울, 라쿤 캐시미어 나일론으로 이 혼용 류에 홀가면 어? 가격이 이러면 난 사요. 원사 자체를 해리한 느낌을 써줘서 따뜻 포근한 느낌은 들지만 요 털날림이 살짝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간지러울 수 있으니까 이너 티셔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단, 밑단 립 처리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입 연출이 가능합니다. 두께감이 얇게 실내 활동이 많으신 분들 혹은 더우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컬러에는 세 가지로 멜란지 느낌 히크티크 분해나게 연출해주셨으니까 게다가 요 터쿠아즈 컬러는 브랜드 컬러죠? 입고 있죠? 추천할게요. 자, 다음은 울백 니트를 찾고 계실 분들이 있어서 준비했어요. 소신의 울백 니트. 색감이 취향 저격이었던 니트예요. 정량한 하늘색, 정직한 브라운. 울백이지만 생각보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서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말하는 부드러움은 울백을 상상했을 때 거침과 비교했을 때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티셔츠를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께감은 적당하되 화란 니트랑 비교했을 때 살짝 더 얇은 느낌이 들었고요. 소매단, 밑단 연출도 가능하셔서 너입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넥라인 립 처리, 안팎 봉제도 깔끔했고 이 제품은 레글런 어깨로 나와서 뒤집어 까보니 풀 사시 봉제까지. 솔리드 컬러 원단으로 나왔고 컬러웨이는 네 가지로 나오고 제가 추천하는 컬러는 요 세 가지입니다. 소신에서도 캐시미어가 들어간 니트가 나옵니다. 캐시미어 20%가 들어가 터치감은 부들부들 퐁충퐁충 매끈매끈 촉촉합니다. 두께감은 이전 제품과 굉장히 비슷한 편이고요. 이 제품은 밑단 소매 부분에 아예 립 처리가 안 돼 있는 깔끔한 심지어 뒤집어 까보니 풀 사지 봉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니트인가? 티셔츠인가? 나는 누구인가? 솔리드 컬러로 컬러웨이는 7가지로 나오고 제 추천 컬러는 이 3가지입니다. 마지막 브랜드는 민더 월드롭. 우선 첫 제품은 롱슬리브 마냥 얇아서 부드러워서 착용하기 좋은 야들야들 호돌호돌 니트.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 100%. 까슬거림 하나 없이 정말 부들부들 매끈한 편입니다. 두께감은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가장 얇은 편에 속해서 체형 보완은 잘 안 될 것 같으나 체형을 드러내고 싶다면 오히려 좋아. 혹은 이너용 실내 활동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밑단 소매단 립 처리는 두툼하게 들어가서 너입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넥라인 립 처리, 안팎 봉제 처리 깔끔하고요. 심지어 뒤집어 까보니 풀 사지 봉제가 되어 있었어요. 멜란지한 컬러감마저도 제 스타일이고 분해가 나고 컬러웨이는 세 가지로 모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오래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 제품이에요. 밈의 멀티컬러, 멜란지 컬러가 유니크한 니트입니다. 슈퍼파인 메리노 울 100%로 앞서 보셨던 제품처럼 부드럽지만 헤어리하고 두툼한 원사가 사용되어서 간지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너 티셔츠 추천드릴게요. 헤어리한 원사 때문에 털 묻어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실 자체가 두툼해서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두께감이 가장 두툼했어요. 밑단 소매단 립 처리는 두툼하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조임이 있어서 너입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넥라인 립 처리, 안팎 봉제도 깔끔하고요. 뒤집어 까보니 불사지 봉제까지! 사용된 멜란지 컬러감이 굉장히 유니크해서 하나만으로 포인트가 좀 되는 니트로 추천드릴게요. 컬러웨이는 세 가지로 모두 추천드리고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talkers. 11개 니트 쭉 보셨는데요. 뭔가 헷갈리시죠? 그래서 준비한 정리 비교포들입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쇼핑하시라는 마음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올해도 니트 대량 리뷰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니트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 진행합니다. 제가 추천한 전 브랜드 전 니트 이벤트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바지 좀 할게요. 니트 그만 안녕. 바이바이. 그럼 안녕.